오늘 날이 좋긴 좋다. 형 귓밥이 다 보여. 형 귓밥이 다 보여. 나 저 귓밥 저번 주에도 봤어요. 진짜? 맨날 있어요 저 귓밥. 와 날이 오늘 되게 화창하구나. 형 귓밥이 야 오프닝에 와 귓밥이 막 이렇게 달려 있어. 아니, 맨날 있어 저 귓밥. 귓밥 준비해서 되는 건가? 어 귓밥이 보여. 아니 세상에 예능 이렇게 됐어? 야 오늘 진짜 화창하다. 진짜 화창한 날이구나. 날이 좋아. 귓밥이 있어. 요번에 차이는 얼마나 지대한 내가 야 나 대장이야 오늘까지는. 오늘까지야? 오늘까지야. 됐어요 대장. 진짜 대장 나와요. 아니 점심 뭐야 형님? 안 끝났어? 안 끝났어. 점심 우리가 그냥 해먹는 거야? 계속 점심만 물어. 점심 뭐야 우리 점심? 알아서 그냥 하루 노는 거야. 점심 뭐야? 형, 성진이 형. 갑자 사장님이죠? 대장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 형이 우리한테 나랑 지효한테 짬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둘이 촬영을 했어. 추가 촬영을. 진짜? 네. 이 형 가서 회의 안 하고 그냥 송지효랑 양세찬이 가서 짜게 해가지고 누나랑 둘이 가서 중국집에서 그냥 회의했다니까요. 형 이거 대장이면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회의를 좀 주관해야지. 내가 스케줄 때문에 못 갔어요. 아, 형 집에 있었잖아. 아, 집에 있었잖아. 아, 집에서 잠가줘가지고 옷 무서워할 거잖아. 여기 생각보다 여기 옷이 얼굴 가르고 누워가지고. 얼굴 잔뜩 진실 혹은 거짓 거짓말쟁이 야, 형 진짜 집에 있는 것도 아내와의 스케줄이야. 아니 그 스케줄 아니, 왜 집에 아내와의 스케줄 저녁 스케줄이 있었어요. 그럼 오늘 뭐해? 오늘 방금 들으셨다.